안녕하세요, 사랑입니다. 오늘은 프로크리에이트의 기능 중에 하나인 보관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보관법은 이미지의 축소나 확대 시 픽셀 수의 보관법을 말하는 건데요. 변형툴로 이미지를 확대 축소할 때 이 세 가지 기능 중에 어떤 것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화질 저하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요. 이미지의 화질 저하를 최소화해서 확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왼쪽은 원본 이미지고요. 오른쪽은 세 가지 기능을 각각 사용해서 이미지를 확대해 본 건데요. 지금 보이시는 이 장미는 최근방 이웃으로 확대를 한 이미지예요. 최근방 이웃은 변경 전의 좌표와 변경 후의 좌표를 픽셀 단위로 계산해서 쉽게 말해서 확대 축소 시 보정 없이 중간값으로 조정을 해주는 거고요. 사진이나 구성이 다양한 이미지의 크기를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변경 후에는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이 화질이 그다지 좋지 않아요. 이 장미는 이중선형을 이용해서 확대해 본 건데요. 이중선형은 변경 후 픽셀이 변경 전 어떤 영역에 해당하는지 계산하고, 쉽게 말해 이중선형은 이미지를 확대 축소 시 주변값의 평균값으로 부드럽고 흐릿하게 조정을 해주는 기능인데요. 이미지 품질과 용량을 적절히 유지하며 조정을 해줘요. 이번 오른쪽 이미지는 겹삼차 기능을 이용해서 확대한 이미지인데요. 겹삼차는 그라데이션에 최적화하게 조정을 해주고요. 곡선으로 이루어진 이미지가 많은 경우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미지를 급격하게 줄였을 때 생길 수 있는 계단 현상을 방지해줘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최근방 이웃과 이중선형 두 기능보다 확대할 경우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요. 네, 이번엔 세 가지 기능을 각각 사용해서 픽셀 아트를 확대해 본 건데요. 이 맨 위에 있는 게 원본이고, 왼쪽 끝이 최근방 이웃, 가운데가 이중선형, 제일 끝이 겹삼차를 이용해서 확대를 해본 거예요. 보통은 겹삼차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 화질을 얻을 수 있지만, 이렇게 픽셀 아트나 QR코드를 확대 축소할 때는 최근방 이웃을 사용하는 것이 더 깨끗한 화질을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보셨듯이 작업에 따라 어떤 기능을 사용해야 할지를 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팁을 드리자면, 이 세 가지 기능은 확대 축소 시에 주위 픽셀을 샘플링해서 계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2배, 4배 또는 2분의 1, 4분의 1로 확대 축소하시는 것이 보다 나은 화질을 얻을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여기 있는 브러쉬 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안녕!